목탄이 어딨어? 고목탄이 어딨냐고? 웬 검은 양복을 입은 놈이 갑자기 검은 양복? 키커? 수염 있고 아무도 들이지 말라셨습니다. 웬 우리의 오목단이 어딨어? 키무라 슌지! 내가 경고했지. 목단이 어딨어? 이놈이 이게... 총 내려! 아버지, 누구나 지키고 싶은 한 가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건들지 말라고 저 여자에게 분명히 경고했었습니다. 왜 조선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키쇼카이는 제 감정까지 간섭하는 겁니까? 키무라 경부, 당신이 원한다면 조선의 여인이 얼마든지 가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계집은 각시탄과 연루돼 있습니다. 그 계집을 지키겠다는 건 키무라 경부가 각시탄을 지키겠다는 것과 진배없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난 각시탄을 내 손으로 잡기 위해서라도 죽어도 그 계집을 포기할 수 없어. 알아들어? 오목단이 어딨어? 염려 말아요. 아주 안전할 테니까. 안전해? 각시탈이 낚아채 갔으니까요. 살아있어야 되는데 봐, 똑똑히 봐.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알지. 알고 말고. 외농 밑밭이 매국노 독립군 잡아타보네 식인종. 내 눈 똑바로 쳐다봐. 나 좀 봐봐. 나 모르겠어. 네가 각시탈에 대해서 아는 거 다 말해도 차라리 널 죽여 내 입으로만 할 것 같아?
저 사람들 살림이 각시탈인 줄 알았는데 나가 당장 나가 언제라도 내 곁에 기대어줘 널 바라보 기대어줘 그대 내 품에 언제라도 널 위한 내 품으로 정말 담사리 대장을 공개 처형할 생각인가? 그 잔당들과 연락이 닿으면 부디 공개 처형은 확실하다고 전해주십시오. 내눈에도 이게 덫이라는 게 뻔히 느껴지는데 각시탈과 대장의 동지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나타나겠는가? 담사리의 수하들은 몰라도 각시탈은 나타날 겁니다. 덫인 줄 뻔히 알면서도 걸려들었다간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각시탈은 꼭 나타나고야 말 겁니다. 각시탈이 나타나서 담사리를 구출해 주길 바라는 반도인들의 희망을 너미 저버릴 수는 없을 테니 단장님, 오늘 중으로 목단의 소식 좀 알아봐 주십시오. 난 이미 동지들에게서 사형 선고서를 받은 몸이네.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네. 누구 마음대로 단장님을 사형시킨답니까? 단장님은 제가 평생 보호해 드릴 겁니다. 기대를 저버리셔서 다시 한번 종로서로 모시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담사리 공개 처형일이다. 각시탈과 그 잔당들을 잡을 사토이로시 어디 갔어? 아직 출근을 안 하셨는데요. 안 왔어? 아직 안 왔다고? 예. 이강토가 안 나타나? 오목단이 사라졌는데? 도련님.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은 법정에서 아버지 옆에 세워두고 기념사진을 찍는 이강토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각시탈을 잡겠다고 날 종로시장 광장에 세워두고 내게 총교를 겨눈 이강토 정말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웠었어요. 그런 이강토가 제국경찰 이강토가 어떻게 각시탈을 쓰게 된 거예요? 내가 널 믿기삼아 그토록 잡고 싶어했던 각시탈이
알고 보니 내 형이었어. 형이 어머니를 죽인 켄지 경부한테 복수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죽인 원수인 줄도 모르고 내가 켄지 편에 서서 각시탈과 싸우다가 형을 총으로 쏴버렸어. 처음엔 그저 어머니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형이 이루지 못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탈을 썼는데 설령 아버지의 원수를 다 갚는다 해도 이탈을 벗을 수 없을 것 같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 눈길 가는 곳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절대로 혼자 가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끝까지 따라가니 응원할 거예요. 전기를 물속이라도 뜨거운 불구덩이라도 제가 항상 함께 갈 거예요. 분명히 숙직실 장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코까지 골면서 골아떨어진 거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코까지 골아? 니놈이 미행 중인 걸 벌써 눈치챈 거야! 이런 멍충이가 잘 나가는 놈이라고? 어떻게 됐어? 경부님 자취방엔 아무도 없던데요. 사람이 사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엔젤클럽에도 없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안 왔답니다. 알았어. 다들 나가봐. 헤이. 김으로 쉰지 어묵단이 사라진 것과 이 강도가 출근하지 않은 건 아무 상관없어. 침착해. 이틀만 지나면 각시탈을 잡을 수 있어. 이틀만. 도련님은 괜찮으시겠죠? 워낙 심신이 지치셔서 그렇지 곧 일어나실 겁니다. 아저씨, 도련님 좀 잘 부탁드릴게요. 전 빨리 호텔로 돌아가야겠어요. 돌아간다니요? 어젯밤 절 죽이려 한 자들이 각시탈이 절 구해주는 걸 봤어요. 제가 사라졌는데 도련님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도련님이 각시탈이라는 의심을 받게 될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도련님은 적진 한복판에서 싸우고 계신데 이 정도 위험이 뭐가 두렵겠어요. 도련이 깨어나시면 전 일단 아스카 호텔로 돌아갔다고 전해주세요. 도련님이 담사리 대장을 구출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혹시라도 담사리 대장의 동지들과 만나 무슨 계획을 세우셨다면 도련님이 저리 누워계시니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걸 그 동지들이 알아야 합니다. 알겠어요, 아저씨. 제가 한번 그분들을 만나볼게요. 어떻게 된 거야? 탈출한 거야? 아니요. 하지만 제 걱정은 마세요. 참, 각시타를 만나셨어요? 만났어. 처형장에서 각시탈과 우리가 힘을 합쳐 대장을 구할 거야. 처형장? 처형장이라뇨? 아버지 처형한대요? 몰랐어? 놈들이 경성역에서 대장을 공개 처형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걱정 마. 각시탈과 우리가 힘을 합쳐 반드시 대장을 구할 거야. 어떡하죠? 어젯밤에 각시탈이 저를 구하려다 다쳤어요. 그 몸으로 아버지를 구하러 간다는 건 무리일 텐데. 계획을 수정해야겠어. 알려줘서 고마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말아요. 충분히 승산했어요. 우리에겐 무기가 있잖아요. 그저께 형무소로 호송 중인 담사리 대장을 구출하려다 그만 윤동지가 순국했어. 윤동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낼 거야. 윤동지가요? 김우라 순지가 쏜 총에 맞아 순국했어. 대장을 구하고 나면 윤동지가 제거하려던 민족의 반역자 이강토를 기필코 제거할 겁니다. 안 돼, 안 돼요. 절대로 죽이면 안 돼요. 이강토가 누군지 아세요?